네, 지난 시간에 우린 탕가가 남아프리카에서는 탕가가 코끼리 보호소에 가서 동아리와 함께 봉사활동한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여기 지금 일러스트레이터께서 여기 지금 이름하여 바오밤 나무, 이 아프리카의 그 나무로 이렇게 아프리카임을 잘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이 그림을 먼저 살펴보시면, 요게 지금 지난 시간에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요게 뭐다? 엘리펀트 땅, 코끼리의 똥이다. 코끼리 똥을 모아서 그 땅 페이퍼, 엘리펀트 땅 페이퍼는 그 남아프리카의 좋은 관광 상품으로도 쓰이고 있다. 유튜브에서 엘리펀트 땅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미지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이미지도 있고 또 글을 통한 가공품도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코끼 보시니까 이게 코끼리가 진흙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진흙 속에 들어가 있는 여기 친구가 있고 진흙 속에 들어가서 뭐 목욕을 하는 걸까요? 여긴 또 뭐 이렇게 친구는 코끼리를 닦아주고 여기도 코끼리로 뭐 머드펫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어떤 내용일까요? 보겠습니다. After lunch, we took the elephant to a pond for mud baths. 예, 점심을 먹고 나서 이 폰드, 아 이게 폰드, 이 그 연못이 우리들은 took. 다시 한번 또 써볼까요? 예, 모두 사용했습니다. We took 사각형 속. We took the elephants. 우리들은 데려갔습니다. Take의 과거형이죠. 어디로? To a pond for mud bath. 예, bath. 그 진흙 목욕을 위해서 데려갔습니다. Elephant skin is very sensitive. 그 코끼리의 피부는 아주 섬세해서 mud protects it from the sun. 진흙이 머드뱃은 왜 하냐면 이 머드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태양으로부터 protect 지켜준다.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뭘까요? 자, 그럼 여기 그것은 가령 점심 식사일까요? 코끼리들일까요? 연못일까요? 코끼리 피부일까요? 무엇일까요? 여기 우선 엘리펀트는 되지 않는다. 이시 단수이기 때문에 점심을 지키는 건 아닐 거고 연못을 지키는 것도 아닐 거고 진흙 목욕을 지키는 것도 아닐 거고 코끼리 피부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번 저도 좀 기술을 발전을 시켜볼까요? 이렇게 오 괜찮네요. Their best time was my favorite part. 그것들의 여기 자 또 마찬가지 뭐 둥근 사각형을 한번 해볼까요? 이 their best time 그 목욕 시간 그럼 their의 best time best time은 누구일 무엇의 best time입니까? 예, elephant 예, 뭐 색깔도 바꿀 수가 있네요. 그것들의 목욕 시간은 my favorite part of the day. 나는 그날의 가장 내가 즐기는 좋아하는 시간이었다. We didn't do much. 우리들은 뭐 그렇게 많이 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두는 일을 많이 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겠죠. We just played. 우리는 그저 played with the elephant. 놀았을 뿐이다. Elephant. Everybody laughed a lot. 모두들 다 많이 웃었습니다. Our work was over. Be over. 여기 그 영화 끝날 때 be over라고 하죠. 이게 끝났다. Ended. 우리들의 작업은 6시 근처에 어라운드는 주변에
대략 이런 뜻입니다. I was tired. 뭐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피곤하다.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I was tired. 나는 tired. 피곤했다 하지만 행복했다. 이건 해볼까요? 그러면 피곤하다는 말과 행복했다는 말은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좀 반대되는 관계다. 그렇죠? 반대되는 관계이므로 중간에 접속사를 채운 걸 한번 해볼까요? 예, 채운 거. 아, 예. 여기 어떤 접속사가 나올까? I was tired but very happy.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뭐 이런저런 재미난 기능이 세지오 풀스크린보드. 아, 참 좋은 세상, 멋진 세상입니다.